네, 안녕하세요. 영박사입니다. 오늘은 뭐 카메라 얘기 아니고요. 그냥 책 한 권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 해서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요 책인데요. 요 책입니다. 요 책. 네.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김선호 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뭐 어디 협찬을 받았다거나 뭐 리뷰 의뢰를 받은 책은 아니고요. 그냥 뜬금없이 저희 아내가 읽고 있는 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걸 보고 나서 일단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그래서 그 제목만 보고 제가 그냥 집어들었던 책인데 처음에 읽었던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어떤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냐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려 볼게요. 신경성이라는 손쉬운 처방 앞에서 혼자 아파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경성이라는 진단은 문제의 원인을 당사자에게 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신경 써서 생긴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조절하면 괜찮다고 그런 무감한 말들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마음과 몸이 아프다. 아마 제 채널 주로 구독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30대 중반부터 아마 제 나이 또래 40대 이제 초반 지나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뭐 그렇잖아요. 제 유튜브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마냥 뭐 리뷰만 하고 네. 어떻게 사는지 전혀 공감이 없는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얘기도 한번 해볼까 싶었던 차에 이 책이 눈에 들어왔고 정말 십몇 년 만에 출근하면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사실 이제 40대 엄마들, 우리 여성분들을 염두에 두고 책을 집필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빠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와닿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읽어도 충분히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40대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키우는 부부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그 남편의 입장에서 잘 알기 어려운 엄마들의 심리 상태, 내 아내의 심리 상태를 약간은 뭐라 그럴까 어깨 너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약간 공감하려는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만에 제가 아주 마음에 꽂히는 책을 만났습니다. 또 몇 구절 제가 인상 깊었던 거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81페이지에 인생의 항로를 찾아야 할 시기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이 지켜야 할 감정과 버려야 할 감정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지금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진짜 감정과 타인으로부터 감염된 감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흔 즈음에는 감염된 감정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감정들로부터 나의 감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감정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전이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화내지 않아도 될 나의 일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주변에서 어떤 보이는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도 같이 화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부정적인 기운일 때 더 발끈 내지는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 책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역, 나의 직무 역할이죠. 그래서 아빠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자녀들을 향한 역할이고 남편이라는 것도 아내를 향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나의 직장에서 지금 제가 이제 직장에서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팀장이라는 직책에서의 역할론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로서의 역할론이 있고 이렇게 각 스펙트럼별로 자기의 역할들을 쭉 정의를 하고 그 역할에 맞는 미션과 투두 해야 할 일들을 쭉 정리해서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고 실행하다 보면 성공의 길에 이르게 된다. 이게 아마 책의 요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을 실제 한번 해볼까 해서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데서 나온 다이어리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어리도 구매하고 써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이 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직무 역할론적인 나의 비춰져야 하는 모습적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비춰져야 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스트레스들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한번 온전히 집중해보자. 근데 이게 사실 마흔즈음의 엄마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뭐 마흔 초반 정도 살고 있는 아빠들 그 다음에 뭐 남성분들도 다 마찬가지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아내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별 무관하게 뭐 남자든 여자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대 후반에서 뭐 40대 초반 중반 요 정도 되는 분들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육아 부담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해서도 국가의 세금도 열심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역의 의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무들을 다 해나가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 한 번쯤 뭐 저는 출퇴근하면서 지금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네,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책 리뷰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책 리뷰를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엄마, 아빠,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 나이대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잘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살아내 보자고요. 화이팅!